현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수 지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올라서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에어컨 수리기사로 일했던 한 노동자의 아이가 쓴 편지가 생각이 나요. 아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아이 나이가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아빠가 에어컨 그거 실외기 달다가 안전장치도 없이 그대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예, 사과요? 삼성이 사과요? 없습니다.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하청이기 때문이래요. 뭐 디저트 중에 서른 삶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왜 그거를 아빠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까? 저는 자기들을 위해서는 수천억씩 정부에 갖다 바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는 어떤 피해도 저지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이렇게 개만도 못한 취급하는 재벌 구속이 아니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음 노래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외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힘내라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크게 외쳐주십시오. 그 5학년짜리 아이의 마음을 쓰다듬는 마음으로 우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내라.